안녕하세요. 드림포이링의 드포입니다. 보디빌딩에서 넓은 프레임은 하나의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정말 넓은 어깨 프레임으로 주변 바디빌더들을 작아 보이게 만들었던 바디빌더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넓은 프레임의 그 첫 번째 주인공의 등사진입니다. 이 등사진은 로니 콜먼의 사진이 아닙니다. 바로 조엘 스톱이라는 바디빌더인데요. 190cm에 가까이 되는 신장과 함께 넓은 프레임을 지닌 바디빌더로 주변 바디빌더를 정말 작아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엄청난 너비감과 두께감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등 근육으로도 굉장히 유명했는데요. 그의 우측에 위치한 자니 잭슨 역시 산소통을 달고 있는 승모근으로 유명하지만 등 근육에서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2000년 IFBB 프로카드를 획득한 뒤에 프로쇼를 우승한 적도 없고 유일하게 출전했던 2009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최하위 순위를 받았습니다. 큰 키에 넓은 어깨 프레임,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듯한 등 근육을 지닌 바디빌더였지만 사지 근육이 발달하지 못해서 상위권으로 진입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올빌 버크입니다. 1996년에 프로카드를 획득해서 1998년부터 2002년까지만 활동했던 바디빌더입니다. 2001년에는 미스터 올림피아 최고 순위 6위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소개한 조엘 스톱처럼 장신의 선수는 아니었지만 본인보다 훨씬 키가 크고 넓은 어깨 프레임으로 정평이 나 있는 바디빌더들과 나란히 해도 어깨 프레임 면에서는 지지 않을 정도의 굉장히 넓은 체형을 타고난 선수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커리어도 짧지만 전성기도 굉장히 짧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엑스맨 토니 프리먼입니다. 185cm가 넘는 장신의 선수로 넓은 어깨 프레임, 가는 허리, 두꺼운 하체 사이즈로 인해서 X자 형태의 몸을 띄었고 그로 인해서 엑스맨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이처럼 완벽한 체형미를 자랑하는 토니 프리먼의 장점은 넓은 어깨 프레임뿐만은 아니었습니다. 가늘고 타이트한 복부의 복직근은 뚜렷하기 그지없습니다. 또한 그가 1번 포즈를 취할 때 엑스맨이란 별명이 왜 붙여졌는지 단 한 번에 알 수 있을 정도의 아름다운 쉐입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쉐입과 더불어서 주변 선수들을 작아 보이게 만들 수 있을 정도의 넓은 프레임은 그의 장점으로 손꼽혔습니다. 특히 2008년도에는 타고난 어깨 프레임에 사이즈와 컨디셔닝까지 장착을 한 상태로 미스터 올림피아 최고 순위 5위까지 기록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에게 스쿼트랙 사고로도 잘 알려져 있는 장피에르 폭스입니다. 로니 콜먼과 도리안 예이츠, 나세르 엘손바리와 같은 90년대 말 바디빌더들과 함께 매스몬스터의 계보를 이어갔던 바디빌더입니다. 장피에르 폭스는 매스몬스터 중에 매스몬스터였습니다. 앞서 소개한 로니 콜먼과 도리안 예이츠, 나세르 엘손바리 모두를 작아 보이게 만들 정도의 넓은 어깨 프레임과 사이즈를 지녔던 바디빌더였습니다. 지나치게 사이즈를 쫓던 탓에 커리어 말기에는 체형미가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도 보여주었던 바디빌더였습니다. 데니스 울프를 작아 보이게 만들고, 덱스 잭슨을 작아 보이게 만들고, 리 프리스트도 작아 보이게 만들고, 심지어는 폴 딜레까지 작아 보이게 만든 괴물이 있습니다. 어깨 프레임을 놓고 이야기했을 때 마커스 루를 제외하고는 절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90년대 말에 장피에르 폭스가 있었다면 마커스 루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이즈를 보여주었던 바디빌더였습니다. 주변 바디빌더들을 모두 작아 보이게 만듦은 물론 심지어 제이 커틀러는 마커스 룰과 옆에 서는 게 너무 싫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정말 넓은 어깨 프레임을 타고난 선수였지만 다른 여타 프레임을 타고난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완성도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비해 평균 신장이 작아진 현대의 바디빌더들이지만 빅라미는 전 시대를 아울러서 가장 넓은 어깨 프레임을 자랑하는 바디빌더일 것입니다. 덱서 잭슨을 포함한 빅터 마르티네즈 역시 빅라미 옆에서 굴욕을 면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넓은 프레임으로 잘 알려진 카이 그린도, 제이 커틀러도 빅라미 옆에서는 작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저 트포이가 정리한 넓은 어깨 프레임을 타고나 주변 바디빌더들을 작아 보이게 만들었던 6명의 바디빌더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여러분들이 다음에 보시고 싶은 주제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더 감사합니다. 트레인포이링의 트포이였습니다.